이걸 보여주는 거 이거. 이걸 보여주면 이제 기억이 되살아날 거예요. 확신합니다. 좋다. 내가 왔다. 너의 기억을 되살려주마. 그래, 이제 기억이 나? 네 곁엔 언제나 내가 있었지. I'm the division. 아니, I'm Captain Lamy. 구독하자도 여기 있었구나. 알아서들 센스 있게 뒤로 빠져주네요. 야, 꼬마, 애들은 빠져. 애들은 빠져 있어. 나 기다릴게. 이제 걱정하지 마. 물론이지. 넌 내가 지킨다. 오레와 키미오 마모루. 캡틴 라미, 내가 말한 천공의 지팡이 기억해? 그것만은 사실은 지팡이를 가진 천공의 사자 이야기야. 나를 도망치게 해주신 그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할머니의 고향에선 대대로 천공의 사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지키면서 그 사자가 나타나길 기다린대. 그건 지팡이를 갖고 있는 천공의 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한테나 줘서는 안 되는 물건이래.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거야. 캡틴 람이, 그 지팡이를 가진 천공의 사자에 대해서 짐작하는 거 없어? 글쎄, 전혀 없는데? 할머니와 그 지팡이를 가진 천공의 사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캡틴 람이, 난 걱정하지 마. 걱정은 안 하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말해봐. 뭘 해야 되냐? 지팡이 등의 천공의 사자? 다시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구나. 다시 할머니한테 일단 가야 되겠네요. 할머니한테 가서 만나야 되겠네요. 잠깐 나눠주고 왔습니다. 마루키 나갔다 왔네요. 빨리 간식을 갖다 주거나 가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어깨야. 달려라, 달려라, 링크. 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아, 저 녀석들이 그냥 무시하자.
저놈들은 중요하지 않아. 무시해. 별것도 아닌 놈들 깡그리 무시해버려. 무시해서 비웃어줘 버려. 비웃어주자. 아니 비웃어줘. 아 뜨거. 들어가. 비웃어줘. 별것도 아닌 것들이다. 저것들이 감히 나를. 빠빠빠빠빠빠빠. 할머니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뭐 할머니 다시 만나야 되네. 잠 있어봐. 안 할 거야. 에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귀찮아. 진짜 씨. 제한 시간 있었어? 어쩐지 분위기 이상하다 싶었다. 할머니 좋았어요? 그 아이는 잘했나요? 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좀 편하게 있다 가세요. 아, 할머니한테 뭘 전달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떠세요? 그 지팡이는 혹시 카피봉이라 불리는 지팡이 아닌가요? 아 설마 당신의 천공의 사자였을 줄이야. 우리 일족의 전설에 따르면 과거 왕가와 천공이 교류했던 그 시절 천공 도시에서 신비한 힘을 가진 막대기를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는 카피봉으로 불려. 왕가가 천공으로 사절단을 보낼 때 왕가가 인정한 천공의 사자만이 그 지팡이의 소지를 허락받았다지요. 그리고 우리 일족은 왕가의 명령으로 천공의 사자에게 필요한 어떤 책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이에요. 자, 받아주세요. 빰빠바바밤. 천공의 고소력 대계다. 태고의 천공으로 쓰인 서적 군데군데 빠진 부분이 있다. 오케이. 그 책은 거대 천공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떠나지 않길 정말 잘하셔요. 만약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아이와의 만남은 분명 이를 알리기 위해 신이 인도하셨던 것일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천공의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정말 기뻐요. 모쪼록 몸 조심하세요. 네, 갈게요. 일단 고양이는 포기하고. 이런 고양이 녀석들 두 마리가 어디 짱박해 있었냐. 너네 찾느라 내가 진이 빠진다 이놈들아. 고양이 놈들아. 고양이 놈들아. 안해 내가. 뭐 그래봤자 뭐 하트 조각 주겠지 뭐. 필요도 없어. 보스를 깨는데 더 이상 하트 조각. 하자. 워프로 갑시다. 워프로 빨리 갑시다. 굳이 굴러갈 필요 없지. 까까리코 마을로 가겠습니다. 까까리코. 까까리코. 이 책을 보여주면 되겠지. 까까리코. 천공의 서적을 얘한테. 얘가 아니면 누구야? 자 너한테? 아무 반응이 없다. 얘가 아니에요. 그럼 딱 보여줬을 때 반응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이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친구였다. 그럼 뭐지? 아 총문자잖아. 이런 걸 어디서? 혹시 이게 봉인을 푸는 주문? 좋아. 어쨌든 한번 해보자. 아무 반응도 없네? 뭐지 이게?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에, 진정! 이 석상이 아닌가 봐. 캡틴람이 고마워. 덕분에 수수께끼를 불릴 것 같아. 아무튼 이 고소는 돌려줄게. 자. 나 이제 다른 석상에게도 그 지분을 시험해보려고 해. 다른 석상의 장소는 벌써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전부 기억해.
네 맵의 표시를 표현하시 네 맵의 표시를 놨으니까 나한테 볼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와줘. 올빼미 모양의 속성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안녕. 올빼미 속성이들 찾아서 아니 카피봉이 불빛이 돌아왔군. 바바바바 돌아왔군요. 카피봉의 불빛이 아무래도 카피봉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자, 사용해볼까요? 왼쪽이다. 그렇군. 왼다. 일단은 가보자. 먼저 이 녀석부터. 아브라카 따브라카. 아, 얘는 안 되는구나. 이놈은 안 된다. 가자. 그렇다면은 얘는 일단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됐죠 지금. 일단은 지도 위치를 보고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에 찾으겠죠? 오케이, 카카리 돌고. 그냥 문자를 채취하면 되는 거군요. 천공의 문자가 발견했다. 천공의 곳에 적혀있는 주문에서 빠진 문자가 이렇게 채워졌지만 아직 남은 글자가 있다가.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잠깐만, 뭐 있을 것 같아. 그냥 가기 좀 아쉬워. 잠깐만요. 그냥 가기 좀 아쉬워서. 뭐가 있을까 분명히. 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자,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올해가 캡틴이다. 따따라다다. 백루필이 되겠다. 그럼 그렇지. 어? 야,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게. 워프에서 가면 되는걸? 이걸 굳이 내가 뛰어가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어? 워프에서 가면 되는 거래요. 간단한 것을. 됐어. 가자! 나쁜 놈들이다. 없애버리자. 나봐 나봐 나봐. 비교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오케이. 틀어졌지? 어? 오케이. 틀어졌지? 얘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오케이, 또 발견했고요. 두 번째 문자 확인했고, 얘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아닌가? 얘 한번 떨어뜨려 볼까? 세 번째. 하이랄 성 시내 앞에 두 개 있네요. 하이랄 성 시내 앞에 두 개. 여기에서 이쪽에 어디지? 이쪽에 있다는 건가? 조물이긴 빠져 있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아, 끝에 있구나. 쭉 가자. 끝에 있나 본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같이 움직이는 게 편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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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오케이 이러면 되겠지? 뭐야 이거? 넌 또 뭐냐? 이것도 뭐야? 일단 보석 좀 먹고. 보석 먹고 상자 열고 그 다음에 문자를 더 받겠습니다. 점프! 다이. 다시 한번 점프! 어? 너 뭔가? 멀었나? 한 번 더 잠깐만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점프!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나이스 실패란 없다. 빰빰빰빰빰. 아 사실 루피 필요 없는데 사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실 필요 없어요. 요거를 이제 저기다 연결해가지고 다시 일로 가서 일로 갈 수 있나? 일로 해서 이쪽 이렇게 오케이 됐어. 가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자를 해결하는 건 좋아.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어? 여기구나. 가만 있어봐. 일단은 떨어뜨려. 여기 넝쿨이 있네. 넝쿨인데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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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지? 아 여기 아니구나. 가운데구나.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그렇지! 네 번째 문제 생긴 거지, 지금?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 갤드 사막 쪽에도 있네요. 갤드 사막 쪽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네 그럼. 갤드 사막. 뚱뚱 뚜르드 뚱뚱 뚜르드 뚱. 이쪽인가? 오. 어디지? 여기가? 아, 이따 뭐 떨어뜨려서. 상자는 안 먹을게요. 상자는 아마 돈일 거야 아마. 솔직히 하트도 필요 없고. 상자는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안 먹을게요. 문자만 먹고 하자. 엔딩 볼 거니까. 첫 번째. 아직 남아 있는 글자가 있는 듯하다. 아 먹을까? 아 그냥 가. 뭘 먹어. 그냥 갑시다.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이 이쪽인데. 필러네 수, 오케이. 아 이거구나. 좋았어. 뜨는 건 내 전문이지. 뚫어주겠어 마음껏. 들어버려. 응. 오 좋아 좋아. 십루피 따위도 좋아하지 마.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이쪽인 것 같은데. 얘가 마지막인가? 얘가 마지막 같죠, 그죠? 마지막 같은데? 모든 천국 문제가 쓰인 봉인을 푸는 고서가 완성되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중요한 단서. 응? 저 위로 무슨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위로 무슨 길이 있는 것 같아. 저기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이쪽으로 와봐.
어? 우와! 진짜 길이 있어. 여러분, 우와! 나 그냥 우연히 한 건데. 나 지금 우연히 했거든요? 와, 진짜 길이 있어. 대박. 모래와 텐사이다. 와, 완전 천재, 완전 천재. 역시. 역시. 100% 하트다, 100% 하트. 빠빠라바바. 그러면 그렇지. 됐어, 좋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가면 되겠죠? 가자, 카카리코 마을로. 뿅. 아, 좋았어. 아까 뭐였지? 고양이 잡는 건 실패했지만 이거 성공했다. 아, 맛있다. 현실화가 됐다. 이쪽인가? 빠바바빠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지? 내가 왔다. 야, 캡틴 라미, 편지 받았어. 결국 네가 가르쳐준 주문은 어떤 석상에 대고 외워도 반응이 없었어. 그 주문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비밀이야. 비켜. 아, 얘 앞에서 또 보여줘도 내가 이걸? 어? 왜 안 돼? 아, 책을 보여줘야 되나? 아, 책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나? 여기에 사용해도 의미가 없다? 뭐, 어떤 사용해? 지난번 그 고소야? 알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글자 수가 늘었네. 어떻게 알아냈어? 캡틴 라미 대단해. 너 정말 대단해. 이번에 진짜 봉인을 푸는 주문이 맞을 거야. 빨리 해볼게. 어, 됐다. 진짜 됐어. 다른 석상과 같은 형태가 되었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모든 수색기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젠장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캡틴함이 미안. 좀 진정한 다음에 생각해볼게. 그래, 그래라. 네가 없는 사이에 내가 저걸 움직여야지. 비밀은 나의 것이다. 나와라. 아하, 요건 몰랐을 거다. 요건 몰랐지롱. 몰랐을 거야. 몰랐을 거야. 아니, 이것은 타조가 아닌가? 거대한 타조? 대포구나. 어, 캡틴 아미, 너 어떻게 속상을? 어, 게다가 이건. 우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 대포는 아버지 문헌에 있었던 바로 그 청군포잖아. 역시 여기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내 직감이 딱 맞았어.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청공의 도시를 갈 수 있는 거지? 대단한데? 좀 긴장되는걸. 이걸 어떻게 움직이기만 하면 청공에 갈 수 있단 말이지?
혹시 내가 방해가 되나? 어, 네가 방해가 돼. 꺼져. 아, 미안. 내가 눈치가 없어서 이럴 땐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그럼 캡틴람이 결과는 다음에 돌려줘. 아참,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를. 저거 아무래도 부서진 것 같으니까 대포 전문가에게 먼저 보여줘봐. 안녕. 그래, 고맙다. 쏙 멀리 물러가거라. 지금 이건 크리스티오다. 응, 우리가 눈치 줬지, 대놓고. 왜 미드는 아닌 척하냐? 대놓고 우리가 눈치 줬어. 머프 시키자. 당연히 여기겠지. 하일리아호. 100% 하일리아호입니다. 대포 주인, 대포랜다. 어트랙션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줘야 되겠지? 갑시다. 그냥 말해주면 되지 뭐. 그래서 저거 젊은이 거야? 에헤, 젊은이 자기 걸 마련할 정도로 푹 빠져버린 거야? 한번 봐도 될까? 젊은이가 갖고 있는 저 대포 보시죠. 이거 엄청 크네. 어라? 이거 참 상당히 클래식한데 그래도 기동장치가 없으니 이대로는 못 쓰겠군. 경우에 따라서는 고쳐줄 수도 있는데 글쎄. 선불로 300루피 정도면 되겠어. 어때? 좋아요. 300루피야 껌이죠. 에헤, 그렇지. 젊은이가 뭘 좀 안 해. 잠깐 기다려. 금세 고쳐줄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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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딱 뚝딱 쑥딱 쑥딱 뚝딱 쑥딱. 단번에 고쳐지는군요. 다 고쳐진 건가? 오래 기다렸지 젊은이? 완벽하게 고쳐놨지 아마도? 겉은 이래 보여도 속은 엄청나 이거. 정말 승천할지도 몰라 젊은이. 죽여줄걸? 그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만 갈게. 그럼 이제 혼자서 마음껏 즐겨봐. 하, 드디어 가는 건가요? 여러분, 천공의 세계로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 이 아줌마 또 왔어. 어떻게 알고 왔어? 어? 아니, 고친 걸 어떻게 한 거야, 이 아줌마? 야, 그게 신기해, 진짜. 정보가 빨라요, 아줌마.